계열을, 그러니까 HTTP 이그젬플의 계열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환경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답 없애고 인덱스 TS 파일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펑션이죠? 똑같은 펑션. 펑션이고 메인. 여기다 몽땅 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전 처음에 나눠놨던 것들, app.js로 나눠놨던 것들을 이제 메인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빨간색이 있어서 그냥 any를 넣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번에는 마우스 뭔가가 클릭이 되어야지 뭔가 이루어지겠죠.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되잖아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제 HTTP 관련된 모듈이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먼저 할게 클릭부터 만들었습니다. 클릭인데 이건 그냥 클릭이 아니라 계속해서 클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달러 표시를 주고 그리고 DOM. 이때 이 DOM은 뭐냐니까 우리가 나중에 드라이버를 구현할 거잖아요. 이 드라이버에서 처리를 할 드라이버 명칭입니다. 드라이버 명칭이 DOM 드라이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DOM 드라이버가 주는 데이터를 받아오겠다는 것이 sources DOM입니다. 만약에 HTTP 드라이버가 주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sources.http가 되는 거죠. 요 이름은 똑같아야 됩니다. 드라이버랑. 그죠? 그리고 select 해서 일단 이름을 정해 주죠. 우리 버튼 이름을 클래스 명칭이 점 찍고 그리고 랜덤 get random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정할 겁니다. 요건 나중에 우리가 버튼에 정할 거예요. 그래서 event. 그럼 지금 생각할 때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이름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연한 없죠. 당연히 메인이 바로 시작될 때는. 그런데 여기 이걸 불러올 때는 언제죠? 불러올 때는 일단 뭐예요? 그 DOM이 DOM 중에서도 DOM 드라이버죠. DOM 드라이버가 sources 형태로 뭔가를 던져 주었을 때 그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루어졌어요. 클릭 이벤트에다 뭔가를 담을 거잖아요. 그죠? 그때 얘 정보도 같이 날라올 거예요. 소스에다가. 그러니까 누가 클릭 이벤트를 전달해 주는지. 그죠? 그 누가 하라고 하는 후가 바로 요 녀석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 어떻게 보니까 get random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지정된 버튼이 지금 이 시점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없지 않은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버튼이 클릭이 되어야지 요게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벤트는 클릭이 되고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연속해서 그냥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뭔가 다 연결해 줘야 되겠죠. 요것을 map 해가지고 맵해서 이벤트를 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뭘 지정을 해줘 나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요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자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잘라서 이것을 이제 클릭 이벤트로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콘스트에서 get random user. user 알라 표시해주고 여기다가 위에 있는 클릭 이벤트 연속 가져오는 거예요. 클릭 콘스트죠. 클릭 콘스트를 가져와서 그리고 요 녀석에다 이제 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맵 들어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조금 더 좀 구분이 되잖아요. 읽기가 좋죠.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잘라서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뒤에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될 건 없죠. 자, 그리고 컨스트 하나 만들어 쓰고 그리고 랜덤 넣겠습니다. 랜덤 남 메시죠. 임의의 수를 하나 0에서부터 14인 그죠? 정확히 말하면 1에서 14이죠. 1에서 14를 랜덤을 구하려고 하니까 0에서 9 사이로 얘기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랜덤 해주고 그리고 곱하기 9 아니죠. 여기다가 매스 랜덤에서 매스 랜덤 해줘야 되겠죠. 랜덤하고 곱하기 9 해주면 0에서 9 사이가 숫자가 랜덤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라는 거는 1에서 14이니까 이렇게 더하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가 들어있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턴해주는데 리턴하는 것은 뭘 리턴하냐니까 클릭 이벤트에 대응하는 HTTP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 뭐라고 해야 하나 사이클 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주는 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제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니까 자 이걸 일단 적어놓을게요. 적을 것도 없이 여기 있는 매뉴얼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리턴 안 쓰었나요 제가? 리턴 그리고 요 녀석이 올라가야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 상당히 묘미예요. 왜 묘미냐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놓을게. 일단 리턴에서 뭔가 여기 있겠죠. 뭔가 있는데 일단 이것만 먼저 적겠습니다. HTTP 이름이 이번엔 DOM이 아니고 HTTP예요. 그 다음에 get random user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위에는 이따 DOM을 넣을 겁니다. 이 이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 이게 왜 여기 HTTP인지 하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걸 보면은 이미지를 보면은 이 메인과 DOM 드라이브 사이에 이렇게 서로 간에 소스가 되고 DOM 드라이브는 소스를 넣어주고 메인에서 그죠? 그리고 메인은 그 소스를 처리해서 싱크를 다시 DOM 드라이브에게 주고 그럼 DOM 드라이브는 그 녀석을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DOM 형태로 이렇게 리얼 DOM 그죠? 위에는 버추얼 DOM 주고받는 거는 버추얼 DOM이고 실제 우리가 화면에 보는 건 리얼 DOM이죠 그죠?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도는 형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었죠. 그래서 컴퓨터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준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해줘야지 얘가 싱크를 보내주면 얘가 싱크를 보고 소스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럼 그 소스를 보고 얘는 싱크를 또 만들어서 또 보내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이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움 주고받는 형식이었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 도움이든 뭐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냥 휴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휴먼 위쪽에 있는 건 컴퓨터. 요 휴먼이라고 보이는 것은 요거는 그냥 DOM 드라이브예요. 그러니까 DOM 드라이브라고 아니라 그냥 드라이브예요. DOM 드라이브일 수도 있고 지금 보는 HTTP 드라이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두 종류가 지금 있는 겁니다. HTTP 드라이브하고 DOM 드라이브하고 두 개가 쓰이게 될 거예요. 사용될 텐데 이게 왜 재밌느냐니까 HTTP 드라이브가 됐나요? 잠깐만 볼까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던 것이 여기 있군요. 자 보시면은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 드라이버 요걸 이제 휴먼으로 볼 수도 있어요. 밑에 부분 요걸 그냥 휴먼 펑션 여기는 컴퓨터 펑션 휴먼과 컴퓨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요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모니터나 HTTP 웹 서버나 뭐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휴먼 영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우스를 클릭한다고 하는 건 뭐죠? 마우스를 클릭한다고 하는 것은 DOM 사이드 이펙트, DOM 이펙트예요. DOM의 역할이죠. 그죠? 클릭, 버튼을 클릭하는 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뭔가를 우리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DOM 드라이브가 우리가 버튼을 클릭한 것을 소스에다 딱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은 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메인을 말하는 거죠. 이 컴퓨터는 요 버튼 클릭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랜덤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죠? 웹에서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얘는 가져오고 어쩌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싱크입니다. 그렇죠? 버튼 클릭이라고 하는 DOM 이벤트가 들어가서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싱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싱크가 누구한테 전달되느냐니까 HTTP 사이드 이펙트, HTTP 드라이버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럼 HTTP 드라이버는 뭐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는구나 웹서버로부터. 그래서 가서 웹서버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면 데이터를 어떻게 하죠? 그걸 다시 소스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죠? 넣어주면은 이 메인은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걸 화면에 뿌려줘야지 보여줘야지 해서 화면에 뿌려달라고 가상돔을 만들어서 돔 드라이브에게 또 주는 거죠. 그죠? 그럼 돔 드라이브는 그걸 화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진 상태에서 또 사용자가 버튼을 또 클릭을 한 거예요.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또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고 소스로 그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그 이벤트를 전달하면 얘는 마우스를 클릭했구나. HTTP 서버에게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야지 하고 싱크를 만들어서 던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드라이버가 끊임없이 뱅글뱅글 돌면서 서로 간에 DOM 드라이버가 HTTP 드라이버에게 요청할 내용을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HTTP 드라이버가 뭔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던져주면은 얘를 메인은 다시 이것을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해 달라는 형식의 DOM이죠. DOM, 가상 DOM을 만들어서 또 DOM 드라이버에게 던져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뭐예요? 이 메인에서 이루어지는 펑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이드 이펙트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메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메인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수한 펑션, 그걸 퓨어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퓨어 펑션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변화 외를 모든 것은 사이드 이펙트예요.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어떻게 하거나 웹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뭐 이런 건 다 사이드 이펙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DOM 드라이버는 사용자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HTTP 드라이버는 웹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메인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사이드 이펙트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것은 이 두 개의 드라이버, DOM 드라이버와 HTTP 드라이버가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바톤 교대해가면서 그죠? DOM이 뭔가를 탁 던져주면 메인이 HTTP가 할 일을 싱크로 탁 내놓고 HTTP가 그 싱크를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다시 그것을 넣어주면 메인은 그 결과물을 DOM으로 하는 것이 뭔가를 하라고 또 바톤을 넣어주고 이렇게 HTTP와 DOM이 서로 간에 메인을 두고 서로 업무 교대를 당당당당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DOM 한 번, HTTP 한 번, DOM 한 번, HTTP 한 번 서로 한 번씩 딱딱딱 역할을 바꿔나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당히 전 사이클 JS의 가장 아름다운 설계상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DOM에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Source is DOM이잖아요. DOM에서 전달된 이벤트가 뭐로 빠져나가냐니까 이렇게 HTTP에게 뭘 해달라고 이렇게 싱크로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HTTP는 뭔가를 전달받았을 거 아닙니까? 전달받았으니까 얘도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얘기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const 해서 user 마찬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source에서 source에서 HTTP가 되는 거죠. 이번에 HTTP가 뭔가를 한 것을 얘가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받았어. 드라이브가 받은 다음에 처리한 것을 다시 소스로 넣어준 겁니다. 그럼 소스로 넣어준 것 중에서 HTTP가 이래서 가져온 부분을 따로 뽑는 것이 요겁니다. 위에 있는 소스 DOM과 서로 정확히 대응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select 여기 들어가는 것은 users. 요 users는 카테고리 네임 이름입니다. 카테고리 이름 여기 있는 요 users예요. 이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플래튼을 합니다. 플래튼을 하는 이유는 이전에 설명을 했었죠. 스트림의 스트림이니까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스트림이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플래튼 시켜준 겁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전 에피소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원래 이게 HTTP 리퀘스트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었습니다. 뭐 HTML 스테이터스라든가 HTTP 스테이터스 404, 402, 200 이런 정보들이라든가 시간, 뭐 IP 주소, 요청자, 응답자 이런 게 다 오는데 우린 그런 게 다 필요 없죠. 필요한 거는 JSON 데이터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디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또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있죠.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스판스입니다. 리스판스는 줄여서 레스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전달되어 왔으면은 이걸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인에서는 이걸 이렇게 HTTP가 뭘 가져왔네. 그러면은 이 가져온 것을 돔 드라이브에게 화면에다 잘 보여달라고 해야지.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돔 드라이브를 하나 또 만드는 거죠. 컨스트에서 의 돔 드라이브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돔 드라이브에게 전달될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VDOM에서 user 요것을 여기는 요 user입니다. 그죠? 요것을 맵을 해주는 겁니다. 맵을 했습니다. .map user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이 부분. 뭐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다 가져와야 될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죠. 조금 이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전체적인 그림만 골격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이게 처음에 클릭 이벤트에서 뭘 뽑았느냐니까 맵에서 HTTP 리퀘스트를 가져오고 이 리퀘스트를 이렇게 싱크로 내보내는 거죠. 그죠? 싱크로 내보낸 다음에 이 HTTP 리퀘스트가 가져오겠죠. 값을 가져와서 던져주면 소스도 다시 넣어줍니다. 그럼 소스로부터 유저 관련되는 정보를 뽑아서 플래튼한 다음에 바디만 다시 뽑아내는 거죠. 그죠? 이게 유저입니다. 그죠? 유저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메인은 뭘 하나요? 돔 드라이브에게 사용자에게 보여줄 그림 화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요 VDOM 스트림을 보내주는 거죠. 돔 드라이브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달해 주면 되죠. 전달해 주고 그리고 우리 요것들 위에 있는 것들도 다시 넣어줬습니다. 넣어주고. 자, 그리고 밑에 있던 이 부분도 이렇게 스타트 위디로 넣어주면 이제 널로 시작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보면 소스와 싱크, 돔 드라이브와 HTTP 드라이버 둘 중에 누가 먼저 시작을 하느냐, 그죠?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사람이 먼저 할 것인가, 컴퓨터가 먼저 할 것인가, 이 사이클 순환 과정을 누군가가 스타트를 먼저 끊어줘야 되죠. 그래야지 뱅글뱅글 돌죠. 소스는 싱크가 필요하고 싱크는 소스가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start with null 하게 되면은 일단 HTTP가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HTTP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리스폰스를 리퀘스트를 줬는데 얘가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다. 소스에 아무것도 소스에 HTTP의 리스폰스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데이터가 없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은 그런 다음에 그에 맞춰 가지고 밑에 있는 이 부분도 바꿔줘야 되겠죠.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